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 좋네요. 예. 아이고, 저, 반가운 분 얼굴도 또 보이네. 예? 우리 작년에 세례받은, 예. 이, 쎄뺑 신자. 보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성모님의 노래를 복음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성모님의 내면 안에 들어있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비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캐치해내고 잘 간직해야 그걸 바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하늘나라를 간다고 또 갔어.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라. 왜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간 노래 있습니다. 이걸 신앙에 적용을 하면 나 이런 신자야 알았어 뛰어 레지오 몇 년차 벌써 천차주회 끝나고 꾸려 신료 교육 갔다 오고 에미 교육도 갔다 오고 나는 할 거 다 한 신자 뭐 이런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주교님이 있고 내 집에 사진에 교황님 축복장하고 뭐 막 걸어놓고 막 그 삐까뻔쩍하게 신앙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신앙 안에서 높아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보통 큰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뒤에 이제 도표 있습니다. 도표. 예. 묵조기도 면만남 바치기 운동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그 기도를 하느냐? 웃기지 말라 해서 그걸 내가 우회하느냐? 고해서 들어왔고 그 기도 뭐 했다고 고백을 얼마나 했었는지 10만 단하기로 뭐 100만 단하기로 해서 뭐 해야 될까 해라 안 해 다 부도수표라 레지오 갖고 그래 회심도 하고 거짓말 해놓고는 이제 그게 마음 아파갖고 이제 또 오는 게요. 왜? 그런 것은 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도표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신앙도 눈에 드러나게 신앙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음속엔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구도 자체가 관점 자체가 그릇되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보였기네 이제 뭐 교황님이 전례 가지고 좀 제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일치해서 살아가자. 예. 그리고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전례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라. 거룩하다는 관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당에서 하는 건 거룩하고 공소에서 하는 건 거룩하지 않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단 둘이나 셋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예수님이에요. 암만 성당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당이 버글버글해.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연루돼 있고 경제적으로 연루돼 있고 운명 공동체, 생활 공동체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뒤를 봐주고 장사하는데 내가 공정하게 입찰을 세 군데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합리적으로 골라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내 술 하나 얻어먹는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래 쓱 받아가고 뭐 다 비슷비슷한 게 뭐 누가 알겠나, 그죠? 속에서 일어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당이 운영되어 나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는 거룩함이라고는 눈곱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함인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 있어야 거룩함이라면 지금 여기도 뭐 없는 거 맞네. 없는 거 없나? 요 봐라. 주소병이 없어가 이걸 병을 그대로 갖다 놨다. 이런 데가 어디노 상관없어요. 하느님은 이런 걸로 거룩함을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황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미사를 전례를 라틴어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즘 세상에 라틴어가 압니까? 라틴어는 이미 죽은 말, 사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미사가 돌아섰어요. 알죠? 여러분들 옛날 미사가 왜 되는지 알죠? 신부님 이래도 있어. 성부와 하면 옆에 복사가 인노미네 빠뜨리스가 에이맨 극하고 앉았다 하긴 해. 복사만 대답해서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죠? 이꿈그 에프스피드 뭐 극하고 왜 안 오 그가? 근데 그게 돌아섰어요. 사람들에게 다가선단 말입니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제가 선교지 내내 한 게 그 일이고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전례라는 것은. 그냥 성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아니라 돌봄을 하는 겁니다. 누가 힘든가? 심지어 신자가 아니라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누가 찾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서 도와야죠. 그런 일을 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당에서 멋부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거룩함에 대한 관념, 드높음에 대한 관념, 이게 180도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성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에게는 성모님이 덜 나위 없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기도 잘 들어주는 뭐 어디 이 성모님도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엉뚱하게 하면 옛날에 왜 우리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말마다 선왕당 하나씩 두고 그죠? 그 앞에 물 떠다 놓고 막 기도하고 천지 신명이시여 우리 요번에 손주 낳고 해줘서 막 삼신할매요 하듯이 가톨릭판 삼신할매가 돼보는 기라. 가톨릭판 갓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모님은 우리 세속적 청원을 들어주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열정적으로 보필해서 당신의 아들이 훗날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는 게 성모님의 본질적인 뜻이란 말입니다. 레지오 교본 공부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레지오는 전투원들이에요. 전투원들. 묵주라는 총을 쥐고 세상에 나가서 이 악마들의 공격 속에서 이 기도로 저항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레지오 단원들이란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묵주기도 몇 번 했는지 보고하는 게 아니고. 성모님은 그 영성을 확연하게 확고하게 지고 계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저는 이제 아까 고해성사 딱 마치고 나오면서 눈에 음식이 딱 보이니까 내 몸이 음식을 찬미하고 있어. 배가 고픈 게 몸이 음식을 보자마자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하고 침샘이 샥 꼬입니다. 아이고 저 돼지고기도 있고요. 맛있겠대. 하는 그런. 하지만 성모님은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라고 엄연하게 밝히십니다. 육체가 찬송하는 건 따로 있죠. 쾌락들을 찬송합니다. 육체는 쾌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면 벌수록 육체가 보다 더 안락해지고 더 많은 쾌락을 빠르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건 확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건 뭐다? 악의 뿌리가 되죠. 돈은 이용할 겁니다. 돈은 이용할 수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사제도 자칫 잘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락한 삶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돈이 사랑스럽기 시작해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에? 그러면 이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뭐가 보일까요? 돈 있는 신자들이 보입니다. 나한테 용돈을 두둑히 챙겨줄 수 있는 존재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관심 없어. 어디 미사를 가더라도 미사 비용으로 막 두둑하이 막 여 봉투가 이만큼 쌓이는 데면 갈까? 에? 특강을 초대를 해도 한 50만 원 찔러준다 하면 갈까? 실제 제가 그런 들은 체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얼마 이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내 교구가 내만 주구장창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교구는 돈 없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가톨릭 평화방송에 갔다 오면 그래도 차비하고 이 교육비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좀 비용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는 어떤 거 하고 있냐? 무료 신앙 특강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같으면 방송에 자기가 나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예고 특권이기 때문에 서로 목사님들이 방송국에 돈을 찔러주면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사정을 한대요. PD가 마지막 날에 이제 모여가 식사하면서 저한테 한탄을 합니다. 개신교 채널은 목사님들이 와갖고 서로 시켜달라고 난린데 가톨릭 채널은 지발 해달라 해도 안 한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금전이라는 것을 마련하신 이유는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성모님의 영혼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에 대한 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속 것들, 왜 우리도 때로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철없을 때, 그죠? 친구들하고 모이가 술 마시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이 텅 빈 느낌. 왜 자매님들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 만나갖고 한 3시간 떠들어, 그죠? 그래 떠들고도 마지막 마치면서 그래, 뭐 못다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지 하고는 또 전화통 못 들고 한 2시간 더 한다, 그죠? 근데 그래 하고 나서 딱 전화를 끊고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영혼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영혼을 채울 줄을 모르는 거죠. 무엇으로 영혼을 채울 근거를 삼는가 모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는 재밌지. 누구 막 물고 뜯고 씻고 막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막 하면 재미는 좋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났을 때 그 공허한 영혼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성모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오직 한 분 하느님만이 우리 영혼을 진실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구스티누 성인이 그랬죠. 내 마음은 하느님 당신 안에 쉬기까지 쉴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요. 자, 그렇게 성모님은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영혼이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이전 단계에서 성모님이 찾아가자 엘리사벳에 있던 태안에 있던 세례자 요한의 영혼도 같이 기뻐 뛰니까 애가 막 좋아 난리 부세통이라 뱃속에서부터. 예.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세대는 그냥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세대 안에 다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
참된 신앙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 성모님 진짜 행복하겠다 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들내미가 어느 날 와갖고 어머예요. 네, 신학교 갈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느낄 감정에 따라서 예? 와! 뭐 있잖아요. 그죠? 어? 다원아 와! 와 순이형 갈랐고 뭐 이런 느낌. 그죠? 걱정하지 마.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혹시 모르지 근데. 예. 내 아들이 신학교 간다. 내 딸이 순이형 간다. 와! 왜요? 뭐 모릅니까 그거? 맨날 그래 희득스그르한 옷 입고 댕겨야 되는데 에? 결혼도 뭐하고 어? 성공도 뭐하고 내한테 용돈도 제때 못 갖다 죽이고 어? 그놈의 자식 그거 어디 쓰겠노? 세속적인 걱정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영혼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면 정말? 네가 갈라고? 우와! 하지만 비율적으로 드물죠. 드뭅니다. 보통 깜짝 놀래지. 예. 암만 신심이 있다 하는 집안이라도 갑자기 자기 자식 중에 하나가 이 여정을 선택하겠다 했을 때는 깜짝 놀라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건 하나의 원리로서 삼으셔도 돼요. 하느님은 어딜 보고 계시느냐? 하느님은 높은 영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영역은 깎아내리려고 하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자고 앉으면 앞에 앉아서 듣는 신용만 하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영악하고 영리한지 그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언제고 당신의 말은 모든 것을 배척하겠다는 내면을 갖추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스펀지 같아요. 아까 뭐 우리 꼬리아 단장님이 아멘 아멘 한다 했잖아요. 제가 목포인가 그때 가서 강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본당 분위기는 막 신자들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때는 농담 아니고 한마디만 해도 아멘! 아멘! 가는 기라! 그래, 내 어제 방귀 끼십니다. 아멘! 뭐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예, 물론 제가 쓸데없는 소리는 안 했지만 무슨 말을 하기 무섭게 답변이 금방금방 나오는 뜨거운 마음들이었어요. 성모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자, 그 복됨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충? 자, 저기 성모님 계시네요. 아들 낳자마자 이민을 가야 됐어. 여러분, 이민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초전에 오래 사셨죠, 그죠? 이민이라는 건 정말 처절한 삶입니다. 저는 다행히 사제로서 다른 나라를 갔기 때문에 최소한 사랑받았어요. 사람들이 챙겨줬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동네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 이렇게 합니다. 왜? 한국말 어느라이 하지요. 뭐 꾸지꾸지라이 냄새나지요. 우리 문화권들도 모르죠. 예의도 없는 것 같지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 뭐 이거 예절도 모르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의사일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알아? 관심도 없어. 그냥 적절한 임금 수준의 일만 잘해주면 끝나는 거죠. 성모님은 사실 잉태부터 고생이었어요. 처녀가 알을 뵌대.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어? 깜짝 놀래를 압니까? 인자 약혼이 코앞인데 처자가 알을 뱄어.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돌 들어갔고 광장 한가운데 놔두고 피떡이 되도록 던져 죽여버려야 속이 풀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긴장감이 심했겠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직전까지 오죽하면 요셉이 마리아 니 안되겠다 파혼해야 되겠다 이카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민 갔죠. 또 그래 또 다시 돌아왔죠. 고향 마을에. 예.
그래 이제 좀 조용히 사나 싶은데 남편 벌써 떠났죠. 요셉 성인 일찍 죽었어요. 예. 없어. 어느 순간인가 성가정 안에 요셉의 위치는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보호자로 나섰던 요셉은 어느 순간부턴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요셉 성인이 없는 겁니다. 아비 없는 자식인 거예요. 그래 천상과 아부가 아들내미 하나 들렁댈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공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너가 아들 뭐하고 댕긴지 아나? 친척들이 찾아와가 야 마리아 마리아 이와 봐라. 마치 이 동네 같으면 그죠? 에? 야 너가 아들 저 어디 딴 동네 가고 뭐라 하고 샀는지 아나? 야, 암 앉아봐라. 어? 계속 찾아와 들살 되는 겁니다. 사람 속 시끄러끄러. 가만히고만 놔두지. 오죽하면 친척들이, 야, 안 되겠다. 나서자. 그 성모님을 데리고 아들 찾아 나갑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밖에 어머니와 친척들이 와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친척들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친척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경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의 어머님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으니 당신을 낳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친척들의 등살에 몰려와서 아들이 사람들한테 마치 어머니가 의미 없다는 듯이 거기서 멈춥니까? 십자가, 여기 있다. 중간에 만났죠? 엄마 만났습니다. 지 아들 아무 잘못도 없는 거 아는데, 십자가 하나 덜렁 메고 온몸이 피떡이 돼가지고, 질질 십자가 끌면서 가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한 번 자빠지고, 두 번 자빠지고, 그렇게 하다 어머니를 만났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 새끼가. 아무 죄도 없는데, 자가 와저 고생을 해야 되노. 저 헌데 한대 나와갖고, 어?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감내하셨죠. 그래서 예수 성심상이 있고 보통 그 옆에 성모님 성심상 두 개가 같이 딱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성모님 상을 유심히 보면 마음이 일곱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칼이 푹 꽂혀 있어요. 어린 예수님을 봉헌하려고 갔을 때 거기에서 예언자가 얘기했죠. 당신의 심장은 칼에 찔린 듯, 꽤 찔린 듯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죄악을 져야 하는 한 아들 때문에요. 하지만 그분은 시작하면서부터 이 영성을 꿰차고 있었고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언은 곧 예전의 구약의 한나의 예언이죠. 오늘 화답송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화답송은 시편 기도가 아니라 이 사무엘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거의 성모님의 기도하고. 성모님은 구약부터 일찍이 가르침을,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걸?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셔서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지금은 교만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실제로 교만할 근거도 있고 돈도 많지 권력도 많지 뭐 알만한 명예도 다 갖고 있지 이러니까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영혼의 계획 속에서 흩어져 버리면 뒤를 돌아다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기억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뭔가 강하다고 세상에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려워는 하지만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남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이 남아요. 두려움이 남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잘됐다 코너마 자식 인자 갔네. 아이고 내 금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하고 말지. 그 사람을 뭐 두고두고 기억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받았을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권력과 파워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실행했을 때 비로소 그가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장 추악한 이 사형 도구인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사람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 때문이잖아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이건 뭐 맨날 보는 거죠. 그죠?
어느 대통령 취임. 그러고는 뭐 다른 대통령하고 둘이 이제 죄수복 입고 깜빵. 또 다른 대통령 취임. 또 그 다른 야당에서 난리가 나갖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쌌습니다. 그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피라미드 꼭대기인 거죠. 이 피라미드 꼭대기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옆에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자리든 그게 경제적으로 뛰어난 어느 자리든 높은 자리에 있다 싶으면 항상 그 밑에서 등에 칼 꽂을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꾸로입니다.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십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이들. 그래서 우리 또 이 전통적인 시골이 본당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 등살에 아직도 무서워가 이래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 하는 분들 계시죠? 낸자 뒤바뀔 낀게 걱정 마세요. 어쩌면 벌써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예. 한국의 이 분위기가 이제 뭐 가부장제, 남성우월주의 이런 거 벌써 지나고 없죠? 굶주린 이들은 이따가 미사 끝나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고 그죠? 예.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실 겁니다. 이건 사실인 게요,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지내면서 또 뚜렷하게 목격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올바로 안 하면 우리는 우리 품에서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예. 하느님에게도 구두쇠가 되죠. 제가 여와 갖고 한번 봤어요. 예. 저는 교무급 면담 이런 거 안 합니다. 다른 본당 같으면 신자 한 분씩 앉혀놓고 그래 얼마 내십니까? 뭐 이거 해요. 예, 환공 때 보통 그런 거 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 잡고 하지.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걸 뭐 억지로 앉혀갖고 뭐 얼마 봅니까? 얼마 냅니까? 뭐 이걸 말라고 하노 신부가. 예. 보면 보여 근데. 제가 양업을 다룰 줄 알고 그 안에 전산망을 볼 줄 아니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직시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개신교와 똑같아요. 예. 개신교는 11조 하죠. 근데 개신교는 또 여러 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로 될락 해도 돈 내야 되고 그래. 우리는 감투 준다 하면 도망가쁘죠. 예? 개신교회는 감투 얻으려고 돈 내가 장로되고 하는데 우리는 감투 준다 하면 싫다고 도망가쁩니다. 참 좋은 종교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자, 하느님의 자비는 만민에게 미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립니다. 오늘 눈이 내립니다. 눈은 세상 모든 곳에 공평하게 쌓이지만 뚜껑이 덮여 있는 그릇이라면 그 안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뚜껑을 여는 작업이 바로 고해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이 뭘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해성사는 기회 있을 때 보면 됩니다. 뚜껑만 열어놓으면 하느님이 안을 알아서 씻어주십니다. 물론 뭐 너무 성의 없이 준비하면 또 안 되겠지. 이건 뭐 나중에 고해성사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믿음의 족보죠. 마태오복음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왜 원래 호박줄기를 심잖아요. 그죠? 호박줄기 모종을 해가 그러다가 뭘 한다? 참외를 접붙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호박이라. 밑에는 호박이라. 호박이 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잘라내고 참외를 접붙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접붙여진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자비는 넘쳐흐르지만 그 자비는 아무에게나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저항을 하는 사람들, 오늘 앞에 표현한 것처럼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퉁겨나갑니다. 자, 오늘 뭐 충분하지요? 예. 예. 지금 다들 배고픈 것 같은데 빨리 끝내고 밥 먹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